정읍 신태인 장날입니다. 당옥 건물은 새로 지붕을 올려서 깎게 되었지만 장을 보는 사람은 많지가 않네요. 나물과 약초를 파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커피를 드시고 계시는데 손님은 없고, 손님도 할머니, 주인도 할머니. 시장 뒤편으로 오니까 고울닭집이라는 닭집이 있네요. 삼닭을 즉석에서 잡아두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어서 이 닭들은 다음 장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장사를 하지 않는 예전에 가게였을 오래된 집이네요.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지키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역시 문을 열지 않은 보안상에, 마늘 고추를 전문적으로 판다는 보안상에, 신태인 시장 뒤편 전경입니다. 역시 전라도는 홍어예요. 어디를 가나. 이렇게 시장을 한 바퀴 쭉 둘러보는데 불과 5분이 걸리질 않아요. 이 시장도 점점 손님이 끊기고 또 사라져 갈 것 같습니다.